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, 면접에서는. 내가 말을 잘하니까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이 사람들이 평가하려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요소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줘야 좋은 점수를 받는 거지. 내가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유려하게 하고 이런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너무 타겟을 너무 좁게 잡지 말고, 나는 발전해서만 갈 거야. 막 이렇게 너무 타겟을 좁게 잡으면 나머지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타겟을 너무 좁게 발전사 이렇게 잡지 말고 에너지 기업 이렇게 크게 잡아요. 그래야지 내가 혹시 발전해서 못 가더라도 연료 쪽이나 뭐 공단 쪽에 취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시작해도 상반기 시험 보려면 한 4월쯤에 가야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충분해요. 3달 내지 4달이면 충분히 가능해요. 물론 서류 전형이 다 준비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타겟으로 하지 말고 상반기를 타겟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, 상반기가. 기사 두 개에다가 나머지 한국사나 5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125점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할수 있게 되죠.